오늘은 공의 탄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돌부터파 플렉스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박지용 프로입니다. 시합 때 프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다 보면 공의 탄도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골퍼분들도 충분히 공의 탄도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공의 탄도를 구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공을 띄울 때는 평상시보다 공의 위치를 약간 왼쪽에다 옮겨 놓으시고요. 손목의 릴리스가 오른쪽 허벅지 있는 데서 풀어지면서 클럽의 로프트를 약간 눕혀주시는 거고요. 반대로 공을 낮게 보낼 때는 평상시보다 약간 오른쪽에 공을 이동시켜 주시고 릴리스가 왼쪽 허벅지에서 릴리스가 되면서 공의 로프트를, 체의 로프트를 좀 더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공의 탄도를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필드에서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일반 골퍼분들도 프로처럼 탄도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